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여기 기상청 기획 세션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저희 지금 기상청에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항공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나 그리고 어떤 미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현재 온실가스 관측은 여러 가지 위성 관측, 그리고 지상에서 하는 FTS 관측, 그리고 저희 지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울릉도 남면도 지상 관측소 그리고 항공 관측 네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활용도가 높은 관측 자료가 위성 자료가 될수 있겠지만은 위성 자료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인플루언스, 에어로졸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FTS 지상 관측이나 다른 관측 자료였던 검증을 받아야만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기상청에서 저희가 FTS 안면도에서 FTS 관측이나 그리고 안면도 관측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기상항공기 관측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측 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상항공 관측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오염 지역이나 배출 지역에 직접 가서 관측을 한다거나 혹은 아주 연직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갖춘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상항공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기상항공기에는 현재 지금 한 24개의 관측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쪽에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은 안쪽에 저희 비행기 안쪽에 지금 장착된 장비고 아래쪽은 지금 외부에 달려있는 센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장비와 한 개의 인넷을 통해서 저희가 네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기상, 여러 가지 어떤 기상의 예보치를 높이기 위한 위험 기상 관측, 그리고 저희가 대기질, 서해에서 대기질이 어떻게 한반도에 유입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서해 대기질 감시, 그리고 구름 물리, 인공 강우를 하고 있고, 온실가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과학원이 여러 가지 개편을 하면서 온실가스와 서해 대기질 감시는 지금 저희 지구대기 감시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어떤 관측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결합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몇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대기질 감시와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는 저희 지구대기 감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항공기 온실가스를 어떻게 관측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관측 설계를 했었고, 지금 2019년부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안면도 규 변화 감지소 근처에서 고도 0.5에서 9km 사이에 연직 프로파일을 생산하는 지금 관측을 정기적으로 매달 한번 정도 지금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측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상 관측소의 비교, 그리고 지상에서 하는 FTS, 티콘 사이트와의 유기적인 결합, 그리고 위성 자료 검증을 하기 위한 지금 이 목표로 항공 위성 모델의 종합 비교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완도까지 이 내륙 지역에서 수평 저고도 관측을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온실가스 분포의 특성이나 어떤 배출원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저희가 대기 혼합 경계층 이하에서 관측하기 위해서 지금 한 1km 정도에서 지금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두 번째 항공 위성 모델 종합 비교 분석을 진행하는 부분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항공 관측은 보시다시피 지금 안면도 기후 변화 감지소에서 9km 사이에서 아주 다이내믹한 프로파일을 저희가 관측하고 있고, 이런 관측 프로파일 자체를 저희가 티콘이나 세틀라이트 위성 자료와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외부 기관에서 하는 CT 모델이나 혹은 지오스캠 이런 모델 관측 자료와의 비교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공 관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은 저희가 어떤 고도에서 지금 연속 관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도에서 이 프로파일을 다른 공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방금 공유 한 번만 다시. 네, 이 프로파일, 솔직히 티콘이나 지금 위성 자료는 거의 토탈 팔람 자료를 지금 추출하고 산출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산소 알고리즘이 더 개발이 되고 혹은 더 그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 지금 저희가 저기 대기권에서 관측하는 여러 가지 항공 관측이 이런 프로파일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안면도에서 관측했던 지금 관측 자료를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2018년 12월부터 한 11월 자료까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쪽은 CO2, 아래쪽은 메탄 관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한 1.5km 정도 지표면에서 관측한 농도와 그리고 대륙권에서 관측한 농도를 분리해서 피규어를 놓아 그 42개 사이트에서 그 매년 평균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증을 해보면 1.5km 이하, 1.5km 이상을 우리가 배경 농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전지구 배경 농도와 비슷한 농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확인됐고, 메탄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아시아 쪽에서 좀 높은 농도를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높은 농도를 관측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관측 자료가 우리가 연지 프로파일이 이런 나타내고 있는 특성을 제도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고, 또한 이런 지상이나 혹은 전국 지상 배경 농도와도 비교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그 매달 한 번밖에 관측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즌얼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관측했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1.5km 이상을 배경 농도로 했을 때 저희 지금 지상에서 지금 월드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릴리즈하고 있는 관측 데이터와 저희가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CO2 같은 경우는 여기 초록색이 코러스 에이크 2016년도에 했던 코러스 에이크 데이터 1.5에서 8km 이상의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지상 관측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러스 에이크 같은 경우도 지상 관측소 배경 대기와 아주 비슷한 농도로 나타냈었고, 여기 파란색이 저희 항공기로 관측했던 농도인데 여러 가지 구추세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핑크색은 지금 일본에서 월드데이터 센터에서 일본에서 관측한 요 그 항공 관측 데이터도 지금 보고하고 있고, 사실 항공 관측 데이터는 지금 많이 오픈된 데이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데이터의 어떤 자료 품질이나 이런 검증이 되면은 저희도 같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같이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메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지상 관측소보다 저희 항공 관측 데이터가 좀 낮은 농도가 되고, 그 지상에서의 배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탄은 항공 관측 데이터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 관측 데이터가 지상 관측 데이터와의 이런 선별적인 비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실험실, 저희 지금 실험실 저희 지구대기 감시팀의 사무엘 박사님이 하신 연구 결과이긴 한데요. 저희 2015년도에도 항공 관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항공 관측 경우 안면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진행했던 관측 데이터를 한 5km까지 관측 메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 칼럼 에버리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측 데이터 그리고 저희 전체 대기권 70km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칼럼 에버리지로 구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성 관측 자료와의 비교 검증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부분에서의 언서튼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재 저희가 뭐 위성 관측 데이터가 티코니 데이터하고 바이어스가 거의 1.5 ppm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언서튼티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이 항공 관측 데이터와 위성 관측 데이터의 비교 검증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그 관측이 한반도 온실가스의 어떤 배출원이나 배출 특성을 분석하는 관측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랜드커버 유형을 보면은 뭐 서쪽 지역은 주로 농경지나 도심 지역이 있고, 여기 동쪽은 주로 그 산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심 지역이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포스트 이미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서울 지역, 그리고 여기 까만 점들이 지금 도심 지역인데,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뭐 화석 연료의 그 인간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그 배출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이 제일 지금 강한, 그 다음에 어떤 서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나 이쪽 부분은 화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화석 연료에 대한 이미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공 관측을 통해서 여기 뭐
전체 도심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항공기 어떤 공역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서울에서 완도 도심 지역 서부 서쪽 지역 내륙을 지금 저희가 적어도로 관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측한 부분의 농도를 보면은 저희가 이게 2019년도 7월에 관측했던 농도인데 이거는 지금 CO2 배경 농도를 뺀 델타 CO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심 지역 즉 경기도 지역을 지날 때 CO2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것을 볼수 있고 여름 지역 같은 경우는 메탄이 또 남부 지역에서 많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이 지역에서의 조밀한 CO2 메탄의 농도를 현재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제가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지금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지금 위에 그림에서부터 위도 서울 경기 지역부터 저희 남쪽 지역 위도별 캠페인별 농도를 저희가 여기 매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9년도 9번의 캠페인을 진행했었고, 이 캠페인이 거의 모든 계절을 커버했다고 볼수 있고, 이 CO2나 메탄이 전체적인 어떤 시즌얼 베리에이션을 잘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봄철에 어떤 수도권 경기도 지역이 높게 나타났었고, 겨울철도 높게 나타났었고, 여름철은 CO2의 활발한 식장 활동 때문에 같은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랜드커버에서 식물이 좀 주로 이뤘던 남부 지역이 CO2 싱크가 좀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그와 반대로 메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도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서 많이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캠페인 자체가 여러 가지 바람이 강하지 않은 기상 조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배출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수 있고 이 그림을 좀더 저희가 좀 쉽게 각 권역별로 평균을 해서 보여주면은 이것도 델타 CO2 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CO2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충청도 여기 충청도 화력발전소나 인간 밀집이 된 부분에서 좀 높게 나타났었고 싱크 여기 마이너스 값은 식물이 활발한 싱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배경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은희 값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에서 제일 강한 싱크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은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 싱크가 상당히 좀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메탄은 아주 메탄은 CO2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메탄은 모든 권역에서 여름철에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금 이쪽 지역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농경지나 벼, 쌀 재배 뭐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메탄은 여름철에 어떤 쌀 재배에 따른 메탄의 농도가 지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탄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중요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어떤 메탄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이 절감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CO2도 중요하겠지만은 메탄이 절감도 저희가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특별 관측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6월 5일에 지금 관측했던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그날은 상당히 황사나 미세먼지 이벤트가 좀 심했었고 저희가 항공 관측을 했을 때도 상당히 좀 가시거리가 좀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스리 저희 기상청 아담스리에서도 모든 관측소에서 저희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황사 이벤트가 나타났던 날씨였고 그래서 저희 관측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시 역저 완도에서 적어도 관측했었고 다시 완도에서 김포로 복귀하는 시기에 저희 회색이 고도거든요. 고도에서 이렇게 4, 5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도를 낮추면서 지금 복귀했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대기 혼합 경계층 이하에서 관측을 했었고 여기는 대기 경계층 이상에서 관측을 했었는데 CO2나 모든 가스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이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존 농도를 보시다시피 오존 농도가 거의 경고 수준에 달해 100ppb 이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는 요 날씨에 미세먼지가 2차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관측 사례는 저희가 4월 23일에 관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상에서 어떤 서해를 통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유입되기 때문에 서해에서 관측을 통해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는 이 관측 루트를 설계를 해서 서해에서 나타났던 농도가 여전히 내륙에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유입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요 날짜는 좀 운이 안 좋게 저희가 에어로졸 농도를 관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CO2나 그냥 메탄만 보시면 서해 지역은 상당히 높게 나왔지만 내륙 지역은 그만큼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해 지역
꽤 높게 나타난 부분은 아마 중국의 기업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부분이 아직 내륙까지 영향을 안 준 부분이 있고 황사나 이런 이벤트를 봤을 때 서해는 높게 나와도 그게 내륙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좀더 재미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발표는 일단 끝났고 저희 기상항공기를 통해서 이런 연지분포나 수표분포 관측 자료를 저희가 거의 2년 동안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이런 연지분포 자료는 모든 지상 관측 그리고 모델 검증에 필요할 거고 이런 외부 연구기관,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표분포는 저희 지금 배출원이나 배출료, 그리고 인벤토리 구축, 그리고 이런 황사 이벤트나 장마가 있을 때 저희가 특별 관측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떤 화학과 어떤 기상과의 어떤 연관성을 저희가 네,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